하하 허허 핑퐁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나요?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자, 오늘은 저희가 네. 백커트를 할 겁니다. 네. 그 짧은 백커트를 할 겁니다. 백서비스죠. 네. 저희가 탁구에 기본적으로 세 개 아는 서비스가 있어요. 뭐일 것 같아요? 커트 서브? 네, 맞습니다. 또? 회전? 뭐 커트, 뭐 너클. 너클, 네. 그 다음에 뭐 회전 커트, 회전. 네. 그 다음에 뭐 백커트, 백회전. 그거를 포핸드로 넣느냐, 백으로 넣느냐. 대부분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알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훅이 있을 거고, YG가 네. 있을 거고, 뭐 토마호크 서비스가 있고 다 있잖아요. 네. 제가 뭐 기본 중에 세 개 먼저 하고 네. 나머지 또 뭐 훅이든 YG는 갈게요 한번. 네. 지금 저희가 백 서비스 짧은 백커트를 할 겁니다. 네. 자, 자세 한번 잡아볼까요? 네. 제가 자세 이렇게 잡겠죠? 네. 이게 백 서비스도 저희 옛날에는 이렇게 넣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넣으면서 자세 바꾸잖아요. 네. 이렇게 옛날에는 다 넣었어요. 네. 그 요즘에는 워낙 공이 빠르기 때문에 준비나 뭐 대처가 늦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자세 있죠? 네. 앞에 딱 우리 준비 자세 있죠? 이거 네. 그대로 이제 요즘에는 백 서비스 넣어요. 네. 그 이 서비스도 뭐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네. 지금 저희는 이제 앞에서 넣을 겁니다. 네. 자, 백 서비스 넣을 때도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두 개란 말이 어깨 위에서 할 것인지 밑으로 집어넣을 것인지 근데 이것도 단점 장점은 있어요. 위로 하게 되면 라켓트가 어때요? 다 보이죠? 네. 오픈을 시키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공을 던지고 손을 빼고 넣게 되는 편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밑으로 넣게 되면 어때요? 라켓이 안 보여요. 숨길 수는 있는데 네. 공을 던지고 왼손을 빼고 넣기에는 좀 불편해요. 네. 이것도 선택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지금은 위로 하고 밑에 이렇게 넣어 한 번씩 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은 이렇게 눕히잖아요. 네. 자, 공을 딱 놔보세요. 네. 자, 공을 이제 밑에를 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통 6시에서 뭐 5시, 4시 쪽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자기는 눕혔다 했는데 반대로죠. 반대로 이렇게 싹 끊게 되면 공이 반대로 돌아버려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6시가 있으면 네. 7시, 8시 있죠. 네. 이쪽으로 해서 공이 들어가면서 커트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반대로 회전 이쪽 반대로 안 걸려요. 네. 자, 지금은 제가 그냥 밑에서 한번 살짝 긁어볼게요. 네. 자, 지금 위에서 한다 했죠? 위에서 네. 딱 해볼게요. 여기서 그냥 밑에 있죠? 밑에 여기를 살짝. 지금은 제가 지금 공 들어오죠? 네. 지금 제가 힘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밑에 부분 있죠? 네. 이 밑에만 그냥 이렇게 살짝 그냥 놔버렸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공이 들어오죠? 오. 근데 이게 제가 지금은 이제 그냥 밑에 맞추려고 그냥 영상 보여주려고 그냥 이렇게 살짝 놨어요. 네. 그래도 공이 좀 돌아와요. 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맞는 순간 힘을 주어야 됩니다. 네. 이게 제가 힘을 주게 되면 좀 많이 튕겨 나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짧은 공인데 튕겨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자, 됐죠? 네. 제가 맞는 순간 힘을 한번 탁 줄게요. 오. 자. 와. 맞을 때 힘을 한번 탁. 힘을 탁. 와. 자, 높였죠? 맞을 때 힘을 탁! 자, 이것도 제가 높여서 했잖아요. 네. 이것도 제가 밑에서 한번 할게요. 네. 아까 지금은 위에서 했죠? 네. 이것도 밑에서 할게요. 지금 넣었잖아요. 네. 넣었다 해가지고 보세요. 던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뒤에서부터 지금 넣은 상태에서 던지고 나서 뒤에서부터 힘을 가지고 오면서 멈추셔야 됩니다. 뒤에서부터 탁! 자, 뒤에서부터 탁! 뒤에서부터 탁! 뒤에서부터 탁! 이것도 서비스, 뭐, 짧은 서비스 해보시면 짧게 들어가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저도 힘을 하는 순간에 팍 많이 주면 공이 짧게 들어가지만 공이 많이 깎이면서 앞에 갔다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네. 그 지금은 영상을 저희가 보여주려고 탁구를 위해서 공 회전 그런 거 보여주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조금만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렇게 하면 공이 돌아오죠. 네. 눕힌 상태에서 밑에를 확실히 잘 끌고 주셔야 됩니다. 누운 상태에서 밑에를, 그리고 이게 보세요. 이게 너무 위에서 있죠? 네. 보세요. 제가 넣었죠? 너무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저 보세요. 네. 저는 어때? 약간 이렇게 밑에 있죠? 네. 제가 저번 서비스에 밑에서부터 던진다 이래 했잖아요. 네. 이것도 밑에서부터, 탁구대 네트 높이가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살짝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살짝. 자, 한이요 한번 해보세요. 한이 어떤 걸로 하실 겁니까?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쪼개다 해보고 괜찮은 거. 네, 일단 위에서 한번 네. 해보세요. 자, 다시 살짝. 자, 예, 네, 그렇죠. 다시 살짝. 그렇죠. 오. 다시. 이게 왜 하님이 공이 잘 돌아온 이유가 밑에 있죠. 네. 밑에를 이렇게 잘 끌어서 그래요. 근데 보통 이 밑에를 묶고 있고 네. 각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끌고도 공이 옆으로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밑에서 잘 끌고 주시면 공이 이런 식으로 잘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밑에서부터 잘 끌고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시. 그렇죠. 이것도 솔직히 커트는 먹었어요. 근데 공이 좀 많이 튕겨 나갔잖아요. 네. 분명 짧은 서비스인데 이 정도도 커트 먹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다시. 어? 다시. 어? 다시. 이게 네. 하하님처럼 이렇게 헛박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진짜 커트 양은 100으로 놓게 하면 이렇게 눕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눕혀서 치기가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중에도 힘들어요. 아, 자기는 하려고 하는데 헛박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아, 이렇게 하면 공이 맞게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눕혀야지 공이 많이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래도 힘은 좀 들어갑니다, 하하님. 다시. 감사합니다. 다시. 자, 한 번 더 해보세요. 네. 자, 잡했습니다. 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백서비스가 제가 이렇게 잡았잖아요. 네. 이렇게 다 잡고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렇게 다 잡고 또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포핸드 서비스 어떻게 잡고 서버 넣습니까, 저희가? 포핸드? 예. 커트 그립처럼 잡고? 네, 맞아요. 이것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백서비스 넣었잖아요. 이것도 다 잡는 거 있죠? 다 잡는다고요? 저 커트 그립? 예. 네. 이 상태에서 보세요. 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쉽게 말하면 페노이드 라켓이 네. 서브 넣는 거 있죠? 네. 그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다 잡고 넣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그냥 포핸드 서비스 있는 것처럼 잡으시고요. 그냥 이 밑에 있죠? 밑에를 이렇게 끌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 서비스 뭐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다 잡고 잘 되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뽕 있죠, 뽕. 네. 뒤에 뽕. 네. 뽕 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 추천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자, 어때요? 이것도 중요한 게 밑에 있죠? 네. 밑에를 잘 끌고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돌아오죠? 네. 밑에를. 그러니까 뽕 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 솔직히 추천할게. 라켓 자기가 뽕 서브였고 돌리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불편하면 뽕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잡으시고 이 서비스 추천해 드릴게요. 네. 한이 한번 해보세요. 딱 눕히시고. 응. 그득 뺏을 거냐. 똑같이 아까처럼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이거를 앞으로 딱 그대로 넣어보세요. 똑같이 그냥. 응, 다시. 그렇죠. 다시. 다시.
저, 오, 하은이 잘 하시는데요. 다시. 자, 마지막 한 번 더요. 네. 오, 잘 됐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냥 서비스가 네. 다양하잖아요. 네. 서비스도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개발이라고 했잖아요. 네.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공이 회전이 돌고 돌아오면 그게 서비스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